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밖에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좀 우중충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참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래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톡스타 1부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톡스타 1부에서 오늘 역시나 종목 상담으로 함께할 거고요. 2부에서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그래도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톡스타 별톡방 입장하신다면은 저희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들 오전 오후 나눠서 매일매일 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찾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언제든지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9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도 한번 점검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오늘은요. 출석 체크를 어떤 분께서 가장 먼저 해주셨나 했더니 5시 반부터 오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좀 위로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예비님께서 비가 내리는 수요일 출첵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바로 철이님께서도 출첵이라고 하셨어요. 투자예비님과 철이님 반갑습니다. 박상민님 들어오셨는데요. 박상민님도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자, 카루 겸 댕댕이님의 출첵 감사해요. 오늘도 혹시 퇴근길에 보셨나요? 퇴근길에 우산 쓰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시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글까지 남기시려고 하면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카루겸 댕댕이님 집에 잘 도착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이님 지도 출석합니다. 오늘도 2부 3부까지 본방을 샀습니다. 우리 윤전님께서 3부도 하면 좋겠죠? 라고 하시네요. 자연이님께서 민재엠스님은 2부까지지만 3부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톡스타 1부, 2부만 함께합니다. 톡스타 3부는 없어요. 우리 자연이님 톡스타 1, 2부만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톡스타가 끝나고도 계속 방영이 되니까요. 서울경제TV 계속해서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조님,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민재 앵커님에게 수고해 주세요. 별톡방 제작진에게도 빨간 장미를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비 오는 날 꽃선물을 받으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우리 윤조님 감사합니다. 빨간색. 열정적인 세계네요. 이 빨간 장미처럼 내일은 좀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모두 시원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조님의 종목도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윤조님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세희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ACT로 아직도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세희님의 종목 접수해드릴게요. 철인님의 다사 네트워크도 접수해드릴 거고요. 김진우님 저 오늘 또 우산 안 챙겨온 거 알고 계시고 우산 그림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쓰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김진호님 반갑습니다. 행복가드님 오늘도 출첵하고요. 미래 SF벤처 투자 초반에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우리 행복가드님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이 기자님의 출첵 감사해요. 이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네요. 해피해피님의 출첵 고맙습니다. 해피해피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배꼽박이 배꼽박이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십니다. 행복가드님 민재엠씨니가 리치스타님을 보면 눈이 참 밝아집니다. 라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행복가드님의 시력이 점점 좋아지는 그날까지 늘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늘 행복가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수요일자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명구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드릴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FOMC 경계감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경계감 때문인지 계속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시장 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가려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저번에 그 대북 관련주들이 한번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메우는 형태. 거기다가 이제 또 미세먼지 관련주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 쪽에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당분간은 이런 구도가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떤 대북주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그 종목을 억지로 풀어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종목들은 기업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선 좀 보류를 해 두십시오. 그 대신에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한류 쪽에 지금 BTS 쪽도 있지만은 그 밖에 뭐 아스트로라든지 또 뭐 아기상어 쪽에 또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한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또 중국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승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신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신규 바이오 종목들, 신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그러니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들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고 기존의 약세를 타는 종목들은 우선 좀 한편으로 좀 밀어두셨다가 나중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들 위주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최병원 스타의 의견 함께했고요. 다음으로는 리치스타와 인사 나누면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저희 썰톡 2부에 나오셔가지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추천을 해주셨고 눌림시에 들어가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이 약간 눌려줬습니다. 조금은 더 눌려야지만 좀 매수 진입하기에 알맞은 가격대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또 중국 관련주들 이외에도 우리 스타님께서도 어떤 업종들 살펴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제 생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나마 신규 상장 종목들 앞으로도 이제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제약바이오 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000원 초반까지 눌려준다면은 매수를 진입할 만하다 했는데 오늘 7,000원 초반까지 눌려줬죠. 7,090원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순환매로 조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일단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 강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장이 형성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루였죠. 오늘 거의 장 1%를 빼다가 다시 장 중반에 쭉 올렸는데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시키긴 했는데 장이 그래서 썩 그닥 재미있는 장의 모양새는 아니었죠. 일단 하지만은 시장이 지수 추정형 종목을 하기보다는 개별주 대응하는 게 일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서 글로벌 증시가 꺾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렸었죠. 중국의 MSCI 편입 확대, 비중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일단은 구선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정형을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뭐 ETF나 ETN 종목으로도 충분히 구성할 수도 있죠. 지수 하방을 노리는 종목들도 있고 뭐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골드에 파생된 ETF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ETF 종목들 수익률이 막 퍼센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ETF 종목들이. 하지만은 이럴 때 ETF 종목들을 좀 하시면서 조금 지수형은 좀 배제하면서 아니면 개별주, 뭐 제약바이오주는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제약바이오주 찬양을 이미 6개월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은 다 날아가 버렸죠. 제가 제약바이오주 어느 하나 선택하기 어려우면은 다섯 종목 그냥 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 빼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노리신다면 제약바이오 위주로 노리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규 상장되는 제약바이오주나 또 신규 상장되는 다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수단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 워낙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좀 어떤 업종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지 리치스타와 함께 의견 나눠봤는데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끝으로 회수의 스타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제,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에 FOMC 회의 결과 발표만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갈 거다라는 의견 때문에 기대감이 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연준의 그 통화 완화 정책 결과에 이제 어젯밤에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이제 뉴욕 지수들이 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밀렸거든요. 밀린 거는 이제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일부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상쇄되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제 투자가듯이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상은 없을 것이다.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수가 1월 달부터 올라온 지수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호재로 올라온 거거든요. 하나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이게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임시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재료에 반영이 됐다 주가에. 그럼 어느 하나라도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화적인 결과죠. 통화 완화적인 결과.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미중 무역 협상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짙어졌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지수나 또 선물, 상품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우리 휘슬스타 앞으로 오늘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빛 내리는 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종목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먼저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다산 네트워크스를 봐드릴게요. 철이님께서 별톡방에 가장 먼저 올려주셨고요. 최병곤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5G 관련주인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하고 손절가 그리고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7,312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매수가만으로 친절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스타님. 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차트상 흐름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이제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해 작년에 이제 실적을 내놨을 때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지만은 그것은 실제 현금이 손실 난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으로 일단 서류상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런 형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년 초부터 지금 올해 한 해까지 계속해서 6,000원대에서 7,500원대 여기만 왔다 갔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 자체가 이 종목의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6,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은 또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고 우리 투자자께서 들으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10월 달에 이렇게 크게 급락했을 때 같이 이렇게 차라리 떨어졌으면은 차라리 그 급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면은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는데 이 도저도 아닌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데 뭔가 좀 변화를 주려면은 최소한 7,200원이나 7,300원을 넘어가서 박스권을 넘어서야지만이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목 자체는 추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요번에
7,250원에서 7,300원 정도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도 역시 못 넘어서고 또 저항에 부딪혀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저는 굳이 이 종목에 가서 대응을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5G 관련해서 종목이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는 거 어떠실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반전은 기다려보시는데 고점 돌파가 안 나오면은 그때쯤 가서는 교체 매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희님의 종목 함께했고요.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서 이어갈게요. 행복가득님께서 리치스타 앞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오늘 7,000원 초반대에서 잡았습니다. 목표가하고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장 초반에 좀 낙폭이 이어질 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스타님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아, 네.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차트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할 정도로 지금 거래 3일밖에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거의 4일째였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7,000원 초반대 오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관심 가져보시고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000원 초반대 뭐 7,100원도 괜찮고 7,150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7,090원까지 떨어졌네요. 일단은 이 종목이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종목이라서 한 번에 뭐 하한가를 가거나 한 번에 뭐 오늘장에서 7,000원을 뭉개뜨리는 그림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7,000원 초반대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째 날의 고가가 6,900원짜리거든요. 7,000 뭐 단가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7,000원 초반대면 뭐 7,100원, 7,150원 제가 말했던 이 자리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6,900원 이탈 시에 선절로 갈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6,900원 선절 걸어도 7,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7,100원에 매수를 하고 6,900원에 손절을 한다고 해도 200원이기 때문에 3% 정도밖에 안 되죠. 3% 손절 걸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행복가득님 같은 경우는 단가가 7,100원인데 그 단가가 썩, 7,100원 근처일 것 같긴 한데 그 단가가 썩 나쁜 단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장에서도 벌써 정가 기준으로는 7,7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이 오늘 지수의 방향성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지수가 떨어질 때 하락폭을 좀 많이 했다가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되게 힘든 게 아래 지지선들은 찾을 수가 있으나 위에 상단 목표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찾으려면은 일단은 그냥 손절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8,000원 자리를 상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익절 자리를 걸면서 수익 익절 자리, 스탑, MIT 스탑을 걸어 놓고 특히 이제 수익권 자리를 익절을 걸어 놓고 한 다음에 쭉 따라가는 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손절을 6,9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까지는 뭐 손절 3% 정도 되시겠죠. 3% 정도 손절을 걸고 간 다음에 이 종목은 쭉 들고 와보신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썩 그렇게 나쁘지 않는 순환매가 들어와서 이 종목이 더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만 원 자리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8,000원 자리 먼저 돌파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톡방에서 다시 물어봐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과 꼭 잡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8,0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문자로 갈게요. 골드에 대한 궁금증 휘슬스타프로 접수가 됐고요. 5869님께서 휘슬스타님, 골드에 대한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자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네, 네 골드 사흘문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추세 맞고 떨어진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밑에 아래에서 보는 차트가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골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니까 골드가 또 이렇게 약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드 매매하실 때는 달러의 그 움직임, 달러의 방향도 좀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이제 저는 여기 나오는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마다 말씀드리는 게 골드가 이제 계속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게 좀 사실 불안한 건 맞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지금 위험자산 쪽에서도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이제 불안감을 다 이제 이 마음속으로는 다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좀 용이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현물하시는 분들도 위험 자산을 하시는 분들도 골드를 해지 용도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80 정도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보자고 했냐면은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이게 양쪽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높이가 한 13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두고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동 평균선이 이제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은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 60일 2평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모여지면 결국엔 횡보로 될 텐데 옆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옆으로 길 텐데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할 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동 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게 좀 이렇게 안전자산을 순환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현재 가격대에서 좀 밀려지면은 그 가격대가 한 1300, 예, 1300 정도까지만 좀 밀려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예, 1290 정도, 1290에서 한 1300 정도, 요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해서 1320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법을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휘슬스터와 함께 골드된 의견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서 볼 건데요. 별톡방 좀 오픈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오늘 계속 볼까요? 이 기자님은 한일단조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바로 상담 넣어드릴게요. 윤전님은 민재앵커님 머리 스타일도 멋지고 말씀도 너무 고우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의 칭찬을 해주고 계시네요. 윤전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카르기엄 댕댕이님은 감기가 걸리셨다고 하네요. 감기, 약이 없는 그런 병 아닐까요? 우리 카르기엄 댕댕이님, 감기에는 휴식이 최고죠.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그리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감기 주 후반까지 이번 주는 춥다고 하던데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방으로 갈게요. 이번에는요.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ACT 세인님의 보유 종목이네요. 최병곤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6,33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지금 ACT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이 시즌에는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3월 18일 날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밑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조금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적 발표 공시를 2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적자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순이익 적자도 70억대로 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그러니까 그 이전 해에는 흑자로 계속 내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한 해 적자가 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올해는 감사 보고서를 좀 더 강화를 한다는 공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데 감사 보고서가 언제 나오냐면요. 주주총회를 하는 그 일주일 앞에 그날 장 끝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CT 같은 경우에 오늘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나오는 날인데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안에 정리 매매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한 매도를 하셔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금액을 챙기는 게, 돈을 좀 챙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드릴 얘기가 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정리 매매 타이밍에서 매도를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희님께서 조금은 지금 속상해하고 계실 종목일 텐데요. ACT 최병곤 스타의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성향에 맞게 전략대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니치 스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명 어떻게 되시죠? 3일 계약입니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6천 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갈 때 잡으셨어요, 아버님? 네, 오늘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빨리 네, 좀 연결을 그렇습니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3만 6천 원대라는 가격을 왜 3만 6천 원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3만 6천 원짜리가 뭐 지지라인이거나 그런 라인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네. 단가가 썩, 좋은 단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아요. 오늘 장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미 지금 3만 3천 원까지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3만 9,600 원짜리의 강한 저항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39,600 원, 그 윗자를 오늘 장에 찍었고, 어제 장에 이미 39,450 원, 그리고 오늘 장에 4,450 원, 이 자리를 찍고 이제 밀려버리는 모양새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 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아래로 14%를 뺐는데요. 어제 이 종목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공시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공시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락 후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만 6천 원이라는 단가가 글쎄요, 내일 장에 일단은 양봉으로 시작해주면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일 장에 양봉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일 장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종목은 이제 추세 꺾임으로 변신해버리거든요. 일단은 이 자리 강한 지지라인이 있는 쪽이 3만 원 쪽이 강한 지지라인이 있는 종목인 건 사실이니까요. 3만 원 위에도 3만 1,100 원짜리가 또 약한 매물대의 지지가 또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단 지지가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뒤늦게 좀 따라갔고 뒤늦게 반등이 좀 나온 종목이었고,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들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힘이 좀 약한 종목이에요. 힘이 좀 약했었죠, 그동안. 그러긴 한데 네. 이 종목을 오늘장 그동안 이제 한 10거래일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10거래일 동안 좀 오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 조금 눌림이 좀 나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같이 막 3만 6천 원 이런 단가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가가 지금 4만 원인데 고가에서 10%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들어간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늘릴 때 또 시원하게 엄청 많이 눌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3만 원짜리 깨고 2만 7천 원, 8천 원짜리까지 와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리도 안 올 것 같죠. 그 자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단가는 저는 2만 7, 8천 원 자리 오면은 더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3만 원짜리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본다면은 2만 7천 원 이 근처에서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3만 원짜리를 좀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반등파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장 이게 어제장이었죠. 어제장에 이제 공시를 좀 내놓고 한 다음에 공시를 내놓고 그 다음 날에 밀어버리는 이런 모양새, 자연적인 이제 물량 털기의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연적인 물량 털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실리면서 음봉이 떨어졌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 적어도 3만 5천 원대는 회복을 해주고 종가가 끝나면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조금 앞으로 주식의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매일장에 3만 5천 원짜리를 지키지 못하고 끝낸다.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매일장에 뭐 한 3만 5천 원 약간, 아래에서 끝나려고 한다. 종가가. 그렇다면 일단 나오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내일장에 3만 5천 원을 다시 회복하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내일장에 3만 5천 원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 부분도 좀 잘 눈여겨보시면서 손절을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은 3만 원짜리 이탈하실 시에 일단 손절을 했다가 그 3만 원짜리 이탈하면 그 아래 2만 7천 원 라인까지는 찍어요.
거기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때 가서 수급을 다시 한번 보고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톡방에서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받으실 거고요. 별톡방에 지금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출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코레님, 핵핵 늦게 출첵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언제 청산하는 게 좋을까요? 리치님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코레님 뛰어오셨나요? 뛰어오셨으면은 한숨 돌리시고 제가 아모레퍼시픽 접수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님의 종목 볼게요. 최병곤 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명이 한일 단조 165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텍의 경우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빅텍이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전쟁 관련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아니면 핵실험이 진행될 때 대북주하고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면서 그 한반도 긴장이 좀 더 고조될 때 그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테마성이라는 부분 자체의 특수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전쟁 관련주라는 섹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흐름이 강한 주식이 현재로서는 빅텍입니다. 그래서 빅텍의 흐름을 한일 단조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탔다가 오후 되면서 이제 주가가 약세를 타면서 지금은 되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시 반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출렁출렁하면서 매수가 중간중간에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전 포인트가 잡힐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에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1800원을 바로 넘어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800원이나 1750원 그 사이 정도 선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은 가장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지금 좀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앞에 제가 상담했던 종목 ACT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요. 상장 폐지 절차가 지난해까지는 의견 거절을 받으면은 바로 심사 없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바로 밟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용이 맞았는데 지금 오늘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상장 폐지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도 상장 폐지로 바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거래를 정지를 해서 그 뒤에 유예를 시켰다가 다시 재심사를 받기 때문에 1년 유예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정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투자자한테 유리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일러드리고요.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계속해서 어떤 종목일까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휘슬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겠습니다. 922 하나님께서 천연가스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고요. 천연가스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휘슬스타님이 해외 선물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아, 네. 자, 네.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이나 주식이나 경험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적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종목은 좀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선물이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지 않아서 지금 요즘 요 근래에 큰 변동성이 없어서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연가스는 정말 완벽한 계절 상품입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죠. 이제 겨울철에 이제 수요가 난방형으로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수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데, 그 이제 가스들은 여름에는 뭐 냉방용 정도인데, 아무래도 냉방용이나 교통차량 이런 것보다는 발전용도 물론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최고조로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폭도 좀 커지고,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아까 골드처럼 이동 평균선들이 한쪽으로 이제 밀집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철저하게 이제 박스, 철저하게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 철저하게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보시면은 고점 저점이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라인을 그어 놓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냥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매매하실 때 꼭 이렇게 라인을, 고점 라인을 그으시고 저점 라인도 그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정도가 이제 보통 한 3불 정도 때, 하단 정도가 한 2.5불 정도 때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그 중간 정도 라인에 와 있습니다. 2.75 정도, 그 다음에 2.8 정도, 2.8에서 2.9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그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2.75 정도면은 매수 대응, 그 다음에 이제 고점 2.8에서 2.9 정도 그 사이에 오면은 매도 대응.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바라시기보다도 단타 대응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안정적인 매매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도전적인 매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좋은 매매 이제 이런 매매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나스닥이라든지 항생이라든지 뭐 차이나의 요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 이런 쪽이 또 이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궁금증 퀴즈스테와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지금 별톡방에 상승님께서 입장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상승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별톡방에 한번 글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스타일을 좀 연결을 해드릴까요? 예, 최병근 스타님이요. 알겠습니다.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세요. 예, 인터플렉스. 네. 14,0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한 3, 4일 됐는데 계속 그 흘러가지고. 네. 그 전망하고 손절을 치면 어떻게 그 손절가 하고 목표가. 알겠습니다. 뭐 기타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오래 보려고 계셨는데 저희가 좀 더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스타니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거의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전 앞전에도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친 만큼 이제 새로운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매수도 거기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9% 상승도 한번 했었고 4%대의 상승, 연속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며칠간의 시장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너무 단편적인 흐름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는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개별주처럼 연속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기 마련인데 우리 투자자께서는 이런 타이밍들을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수익 목표치를 그 한 10%에서 20% 안쪽 이 정도 수준에서 목표치를 세우셔서 그 정도를 보유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한 무난한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요인이 대부분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줄 때 그때 실망해서 주식을 던지시거나 아니면은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집을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너무 빨리 매각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극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올리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세우셔서
기간적으로는 한 5월 초 정도, 뭐 그 정도 선이나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거기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들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조금은 시원한 상담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서 갈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남겨주신 코렌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리치스타 지목하셨고요. 19만 3천 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올해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언제 청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네. 이 종목 네. 좀 장기적으로 눌릴 때마다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볼까요? 네. 올해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썩 좋은 가격대에 잡으신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눌림이 오늘 좀 들어오겠는데 제가 어제도 생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조금 지금 당장은 단기간 좀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들어간다면 19만 원을 이탈했을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단가에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만 3천 원.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길게 끌고 가신다면은 그저 그 가격도 나쁘진 가격은 아니에요. 19만 3천 원 자리도.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이 아래 19만 원 자리도 이탈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지금 거기 있으면 이제 이평선, 일봉상의 이평선이 좀 부합되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19만 뭐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자리를 분명히 확인하러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확인을 안 하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 그 근처에 일봉이 규합되는 자리가 많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조정의 단계에 조금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보실 때 같이 좀 보실 거. 원래 좀 파동 자체가 좀 틀리긴 한데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중국 소비주 관련주고 그리고 중국장이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신세계나 호텔 신라보다 좀 덜 가는 종목이에요. 파동이 좀 느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들고 가시겠다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오래 들고 가시는 부분에서 손절가를 정한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종목은 16만 9천 원짜리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손절가가 좀 길잖아요. 10%가 좀 넘어가는 손절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19만 원짜리 어차피 이탈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19만 원짜리 이탈을 했을 때 들어간다면은 손절가 거기서 10%를 잡으면은 오히려 좀 더 뭐랄까 다 좋은 단가에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지금 수익 중이시죠. 수익 중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 2%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2% 정도 수익 중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이거는 그냥 단타 플레이로 조금 수익권에서 좀 나왔다가 좀 19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정확한 추세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 종목이 이제 추세 지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매일장 같은 경우는 18만 5천 원 정도의 자리가 추세 지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께서 18만 5천 원 이런 데에서 들어간다면은 아 정말 잘 들어간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 가격 16만 9천 원 걸어도 10%권 뭐 약간 벗어나거나 10%권 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좀 더 나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신세계나 호텔신라보다 좀 눌릴 때 좀 더 눌림 폭을 좀 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결국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공략을 많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전에도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뭐 한 3주 4주 전부터 괜찮다 좋다 매수하자고 했었는데 그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장주잖아요. 중국 소비주의 대장주다 보니까 이미 지금 30% 올라가 버렸죠. 이미 30%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호텔신라와 신세계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은 단기 최고가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눌림이 없이 종목이 가는 거는 이런 우량 종목들은 눌림 없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주나 제약바이오 중에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 눌림 없이 뿡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은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신세계 굉장히 종목의 시총도 크고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수급에 순환매가 좀 돈다고 하죠. 순환매가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호텔 신라와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만약 들고 있는 분들은 좀 청산을 하시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히려 호텔 신라하고 신세계가 눌려버릴 때 얘는 더 크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19만 깨고 한다면 그럼 18만 5천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는 거냐? 판단 보셔야 돼요. 일단 추세선을 지킨다면 들어간 거고 추세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좀 더 아래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8만 5천에서 잡으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이 추세선을 좀 지키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한번 깊게 들어온다면 단기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또 어디까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그나마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신세계나 호텔주가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점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점핑했을 때 대양주가 아닌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아주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한 6개월 이상 본다. 1년 이상 네. 본다. 네, 괜찮습니다. 이 가격도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리치스타와 함께했고요. 또 추가적인 궁금증은 리치스타의 개인 톡방에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트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휘슬스타 앞으로 도착한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와 있는데요. 5900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지수죠. 휘슬 클로저의 휘슬스타님. 톡방 잘 보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FOMC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아, 네. 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따 발표가 있을 텐데요.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이제 인상이 없다고 이제 발표가 확정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상승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시장이 좀 이제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다고 한다면은 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장이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12월 말부터 이렇게 올라온 주식들이 아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라왔다. 하나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이 잘 될 것이다. 이 이제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게 하나가 이미 이만큼 올라온 것은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장 발표하는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온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수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6,700 정도 있을 때 한 7,000 정도 이렇게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7,000일 때 7,200 정도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200일 때 7,500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그 FOMC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라는 거는 항상 이제 또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건 뭐 뉴스가 어느 정도 강도가 크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FOMC는 이제 큰 뉴스이긴 합니다. 큰 뉴스이긴 하지만 이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대체놓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5일선, 11선, 21선을 다 밑에 깔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그래서 지금 5일선이 아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주 뾰족하게 서서 지금 다 그 위에 봉들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 주가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5일선이 꺾여지면 바로 이제 나와야죠. 탈출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일봉상의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꺾여지면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분간 매수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은 5일선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라인을 지금 저 보시는 라인 7344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한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이제 미중 무역이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보면은 그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그 재무장관이 한 4월달 정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가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협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목표를 4월 말까지는 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이제 이런 그런 또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또 좋은 소식이 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여기에서 7,500까지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을 휘슬스타께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톡스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볼 거니까요. 10시까지 톡스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